18인치의 삼합공을 넣어서 납작한 모양의 잎사귀를 만듭니다. 바람을 빼서 납작한 상태의 잎사귀를 만들었습니다. 총 5잎을 만들어 줍니다. 5잎 파이브를 만들어줍니다. 네, 5잎 꽃잎을 만들고 그 다음에 뒷받침이 되는 5인치로 파이브 한 세트, 그 다음에 앞쪽 꽃술 쪽이 되는 파이브 한 세트, 그 다음에 꽃술이 되는 아일랜드 모양의 꽃 하나요.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서로 연결해 갑니다. 다음 연결합니다. 타이트하게 눌러준 후 연결합니다.